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단독 속보, 대북 전단, 대북 방송, 북한 발칵 뒤집어졌으며 이런 시대 누구도 상상 못해.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 개성 앞에 있는 그 판문점 뒤에 육사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대북 방송의 효력, 이런 결과가 터져 나올 줄 알았으며 또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지금 거의 돈표가 돼버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제가 군사복무를 할 때 민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북 방송을 들으면 뭐라고? 남조선에는 개개인 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다고? 그것도 두 대씩이나 있는 집도 있다고? 농촌에도 자가용이 있다고? 또 남조선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살깎기 운동,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평양에 있는 집에 가서 저의 집 식구들과 또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조용히 다 들으며 사실상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왜 한류가 대대적으로 퍼지겠습니까? 그만큼 정보의 목마른 북한의 이 당 간부들, 또 안전원들, 보위원들, 여기에 돈주들까지. 사실상 북한에서는 이 정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하도 정보를 막고 있으니까.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긴급 단독 속보. 지금 대북 삐라와 대북 방송에 북한 곳곳이 뒤집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대북 방송과 또 대북 전단이 고가에 팔리고 있겠습니까? 이번 소식은 WTR 개성 소식통과 WTR 평양 소식통, WTR 원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대북 전단이 왜 북한 난리가 났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탈북민들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 그 대북 전단 중에서도 북한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와 관련된 이 전단이 지금 북한 곳곳에 퍼져 나갔으며 이것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여러 지역에 인쇄소와 사진관들 아야 묵사발을 냈댔어요. 그런데 한동안 좀 잡히는가 싶더니 또 이 충격적인 김정은 어머니 고영이와 관련된 대북 전단이 또 인쇄가 돼서 여러 지역으로 팔려 나간다라고 WTR 원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우선 이 삐라 내용을 보면 북한 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북한 일반 인민들도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우선 이 삐라에는 김정은의 애미 고용이가 백두 혈통이 아니며 일본 출신, 또한 북한 김정일의 네 번째 첩이었으며 기쁨조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이 삐라에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삐라를 딱 보고 아니 김정은 장군님의 어머니가 째퍼였어? 일본 째퍼 출신이었어? 쪽발이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야? 라는 소식들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민간 인쇄 장비를 사들인 야들이 계속해서 이 B라 내용을 찍어서 한 장당 많게는 $100, 적게는 $50에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남조선 탈북민 아들이 보낸 대북 전단이 돈표로, 돈으로 둔갑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WTR 원산 소식통이 전했지요. 또한 이 대북 전단에는 일화에는 김일성 일가 또 김정일이가 그동안 몇 명의 첩을 거느렸는지 상세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애비 김정일이가 이렇게 많은 첩들을 거느렸단 말이야.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과 함께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백두 혈통이 어떻게 교묘하게 거짓뿌리로, 거짓말로 조작이 됐는지도 이 비라에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라를 보고 있느라면 김정은이는 사실상 백두 혈통이 아니며 김여정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삐라를 몰래 만들어 계지고 또 돈주들과 이런 것을 찾는 대방들, 또 서비차 이 대방들한테 살래 하면은 이미 사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몇천 장씩 팔아 냉기면 또 중간에 달리기꾼들이 어디까지 가지고 간다? 평양까지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평양에 있는 당 간부들과 안전원, 보이연, 아돌이 또 이런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알고 지내는 당 간부들과 보이연들, 안전원들에게 $50에서 $80, 많게는 $100에 팔아먹는 시세가 됐단 말입니다. 평양에 있는 WTR 소식통에 따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터진 거며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면 될수록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양의 WT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북 방송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딱 2시간 대북 방송 했댔지 않아요? 이에 김정은이가 겁먹고 휴전선에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을 투입시켰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왜 갔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군 155마일에는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북한의 이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이 6년 동안 사실상 한류를 접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류를 즐겼던 세대였습니다. 야네들이 6년 만에 대북방송 시작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야! 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이후에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방호벽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휴전선에서 대형 폭발 사고, 대형 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자, 이런 속에 이 한국의 국군이 2시간 하던 방송을 이제 16시간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가 막힌 대반전입니다. 지금 16시간은 이 방송 여 돈냄새 잘 맞는 정보 치들은 안단 말입니다.
요거 남조선 알판이나 남조선 유심카드 또 이동식 저장 장치로 개성 시내나 사리원, 평양, 멀게는 함흥까지 달리기를 뛰면서 팔아먹어 본 애들은 요게 돈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개성의 WT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개성에 있는 어떤 정보, 달리기꾼이, 이 달리기꾼이라고 하는 건 중계상을 뜻하는 겁니다. 달리기꾼이 송악산에 올라가서 중국제 휴대폰으로 꽝꽝 들려오는 대북 방송. 그 방송 내용들을 중국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딱 했단 말입니다. 송악산에서 들으면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이기 때문에 꽝꽝 잘 들린단 말입니다. 이치가 대북 방송을 4시간 정도 중국제 전화기로 선전화로 이 녹음을 한 이후에 집으로 와서 1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다시 이동식 저장 장치에 넣는단 말입니다. 복사한다는 이야기죠. 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대북 방송 이동식 저장 장치 USB 이동식 저장 장치를 만든 이후에 개성 장마당이나 또 혹은 해주에 있는 달리기꾼들끼리 통하는 이들의 이 모임, 얘네들한테 야, 남조선 대북 방송 소리 있는데 살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야? 지금 남조선으로 망명한 쿠바 이필규 대사 소식, 또 지금 휴전선에서 북조선군이 어떻게 지뢰로 터지고 있는지, 또 북조선 군인들이 대북방송 이후에 한국으로 탈북을 하다가 붙잡힌 소식들, 또 여러 가지 김정은과 관련된 소식들, 내가 송악산에서 녹음을 한 이후에 편집을 해서 이동식 저장장치에 다 만들어 넣었으니 살래? 야, 내용 좋구나. 내용 좋구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 있는 WTR 정보 달리기꾼이 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사리원에 있는 이 서비차 또 혹은 그 중간 달리기꾼에게 500개 정도를 넘기면 이치가 그거를 또 복사를 해서 아야 평성까지 간단 말입니다. 평성에는 전문 평양에 있는 당 간부들, 평양에 있는 보위원, 안전원, 인민군 장령들, 여기에 돈주들에게 이런 한류를 팔아먹는 전문 달리기 조직들이 있단 말입니다. 야네들이 어느 날 나를 딱 잡아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다른 조직들과 야, 이건 남조선 대북방송 내용 소리로 녹음을 한 이동식 저장 장치인데 살래? 1시간짜리당 $50 정도 받고 다 넘겼다라고 평양의 WTR 소식이 전했습니다. 평양의 WTR 소식은 그러면서 중국제 손 전화기가 이렇게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 줄 어떻게 알았나라며 이런 시대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평양의 당 간부들과 돈주들, 대방들이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나? 바로 이 해외에 있던 북한 외교관들이 대대적으로 탈북을 한 이후에 한국으로 망명에 성공한 소식들을 북한의 돈주들과 대방들 또 당 간부들 보위 일꾼들이 우선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WTR 소식
WTR 소식통에 따르면 일주일 새에 한 3,000달러를 벌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또한 얘네들이 이제는 기술이 발전이 돼서 만약에 평양에서 팔아넘겼는데 평양에 있는 치들이 또 복사해서 팔아먹지 못하게 아예 복사 못하는 장치까지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대북 삐라와 또 한국의 대북 방송이 뭘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정보의 목말은 북한 인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한마디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돈도 버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원산에 있는 WTR 소식도 나도 사리원에서 남조선 대북 방송 소리 1시간짜리를 500개를 사가지고 이 원산에 왔는데 원산에서 본인도 약 일주일 동안 싹 다 팔아치웠다고 원산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야, 이런 시대가 오게 되다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류가 왜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 이제 이 소식통이 보내올 건데,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게, 어디야?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은, 이제 개성 뒤니까, 한 금천, 그러니까 황해남도 금천, 그 평산 밑인데, 아니, 이게, FM 라디오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더구만. 이제 그 소식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